안녕하세요, 와입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각종 루머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7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건의 진행 상황을 당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유 측은 간첩 전담물 건, 아티스트 피고발 건, 표절 허위 루머 유포자 고소 건, 악성 댓글 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과 현재 상황을 조목조목 알렸습니다. 먼저 소속사는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한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5월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아티스트가 6개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취재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7월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다고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0일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루머, 게시글 등을 작성, 명예를 훼손하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며 2월 28일 모든 최종 자료를 취합해 1,700개에 달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로 선발했다. 3월 20일 최종 선발한 피고소인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 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다. 악성 게시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공식 제보 메일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